보시죠. 먼저 6위부터 10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. 메타버스 대장주 로블록스도 10위에 보이고요. 그리고 이번에 아케고스 사태로 휘청였던 미국의 거대 미디어 그룹 비아콤 CBS도 러브콜을 받았습니다.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. 이 비아콤 CBS 3월 말 대비 주가가 반토막이 나 있는데요. 올해 초 보여줬던 상승세가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저점 매수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. 8위, 9위의 ETF는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안과 관련이 있어 보이죠. 하지만 두 ETF 특성은 조금 다릅니다. 8위의 ETF가 기계, 또 우주항공과 국방 분야의 비중을 40%로 크게 가져가고 있다면요. 이 ETF는요, 산업재 비중이 64%로 가장 큽니다. 두 ETF의 탑10 종목 중 겹치는 종목은 농기계 업체 디어, 또 화물철도 업체 유니언 퍼시픽입니다. 이어서 다음 장도 확인해보시죠. 미 이동통신사 AT&T도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에 기댈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죠. 5위를 차지했고요. 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기대감이 쏠린 휴머니젠도 4위에 올랐습니다.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던 3월 말 이후로 주가는 하락 중에 있는데요. 오늘 새벽에도 3.17%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. 비트코인 최고의 전문기업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에도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데요. 또 아크 ETF를 향한 사랑도 뜨겁습니다. 꾸준히 러브콜을 받아왔던 이노베이션 ETF에 이어서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ETF에도 집중 매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 ETF의 가격은 상장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. 이어서 비트코인 가격도 확인해 보시죠. 이 비트코인 가격 이제는 7천만 원대에 안착을 한 걸까요? 7,600만 원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. 오전 6시 기준으로는 7,700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유가 확인해보겠습니다. 경제지표 호주의 유가도 덩달아 올랐습니다. WTI가 1.16% 오르면서 배럴당 $59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. 브렌트유도 1% 가까이 오르는 모습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. 원달러 환율은 한 달 만에 1,110원대로 떨어졌습니다. 1,11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